뒷자리가 와, 이, 와, 진짜 작살나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 인근에 계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보시네. 예. 이겁니다. 예. 와, 차 크다. 차 진짜 기네, 차가. 차 길지? 1베이스가 억수로 길고. 생긴 거는, 와, 멋있게 생겼다. XJ. 이 중고로 샀습니까? 네, 중고 샀어요. 최근에 1월 4일 날 그, 5분 정도. 디젤? 억수 조용한데. 와, 디젤인데 엄청나게 조용하네. 이거는 보이게 스페이스, 힐 스페이스도. 또 20인치 힐로 바꿔. 예. 누가 넣었는데요? 제가 넣었어요. 갖고 와가지고 이제 스포일러 달고. 아. 순정입니다, 전부 다. 깔끔하게 멋이 좀. 때가 있는데, 좀. 과한 것 같은데. 한 5mm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래가 이게 너무 이게 커요. 이게. 들어가면은 너무 들어가. 그래, 너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 20, 뒤에 15 정도. 와, 이게 좀. 앞에도 원래 2, 4, 5 있는데 2, 5로 아야 단지수. 그러니까 2, 5를 넣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가 네. 2, 6, 5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원래 순정 사이즈입니다. 이 휘발유에 보면 5.0의 순정 사이즈. 휠 타이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 지금 옵션이 맞아요. 지금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앞에는 지금 5mm 더, 5mm, 10mm 더 빼야 돼요. 원래 15, 20이 원래 특정으로 많이 하는. 마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동호회에서 많이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빵빵하게 보이기는 네,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밸런스적으로 보면 안 맞는 그리고 이 지금 보면 헨다가 이런 차들은 지금 이 안에가 칼이거든요. 칼이면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때린다고 여기가 이게 과하게 안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근데 제 같으면 이제 앞에는 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들어갔다고. 너무 들어가. 그러기는 이게 지금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티인 오프다 이게 티인 오프스. 이게 타이어도 순정 타이어에서 한 개 더 올랐다 이거니까. 2, 4, 5. 그러니까. 원래 그냥 스페이스 빼면은 그냥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앞에 거는 스페이스 빼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요만큼 딱 떨어지게 했는데 요만큼 안에 헨다에 뒤에도 한 12mm 딱입니다. 지금 15mm도 가합니다. 진짜로 이 세팅은 저는 이제 원래 세팅 전문이거든요. 네. 원래 주특기가 세팅이라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내가 한번 타볼게. 네, 타보시죠. 예예. 어떠요? 와, 완전히 뭐 초고급 XJ. 2번 눌리시면 네. 아까 2번 한번 눌리시면 아마 그거 조금 앞으로. 야, 초고급 완전히 막. 아, 이게 얼마 주고 사셨는데? 10년 된 차죠 이게. 1,400주죠. 1,400주 사가지고 1,400? 예. 와, 1,400인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시고 아닙니다 1,400주 사가지고 한 석 달간 재밌게 만들었어요. 차가 깨끗하네. 와, 석 달간 재밌게 그리고 무사고 완전 무빵 무칠이래 갖고 차를 샀고 타보면 재밌겠네. 그럼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 한번 타보시면 예. 재밌어요. 변속기는 뭐 들어있는가 모르지. ZF8단 아, 변속 충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좀 맞네. 오케이. 근데 연식에 비해서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몇 킬로 탔습니까? 자, 15만 8천 터치로 캠이거든요. 아니, 와, 또 고급스럽네. 뒤에도 한 비춰져 있어. 뒤에 TV도 딱 달려 있고. 변속기는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사용감이 있고 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이들 상태에서 그런 충격들은 제가 점수를 매겼을 때 한 70점 정도. 근데 미션 오일을 많이 교환을 그냥 자꾸 헹구는 방식으로 많이 지금 교환을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예. 1월달에 가지고 와서 갖고 와갖고 지금 한 6번 지금 헹궈 6번 헹궈냈습니다. 와, 너무 이 병적인 그 관리 아닙니까? 와. 엔진 오일을 지금 한 3번 교환했거든요. 1월달에 가갖고 예. 5개월 지금 된대요. 예. 3번 교환했습니다. 그 전에 차 뭐 다시 했는데?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좀 작은 차 R32 같은 거. R32? 예, R32. 복스바겐 R32. 예, 네. R32 사가지고. 그럼 그것도, 세팅도 잘 하시겠는데? 그것도 완전 돈을 갖다 절대반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R32처럼 그런 포지션에 재밌게 타는 차는 아닌 것 같고 좀 안락하면서. 근데 요것도. 이것도 재밌습니까? 한번 스포츠 모드로 다시 보시면. 일단 노멀 모드로 한번 노멀 변속기를 모드. 한번 좀 휑지를 한번
아, 이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이 서스펜션이 능동적으로 또 이 예, 조금 변동이 되는 예, 조금 단단해져요. 바로 탕탕 튀네. 예, 바로 단단해져요. 얘는 에어고 앞에는 그냥 쇼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차고 조절을 좀 했거든요. 차고가 안 맞아가지고 진단기 물려갖고 차고가 이게 보면 좀 예. 세팅이 뭐 어떻게 돼가 있는 건 좀 이상해요 이게. 좀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좌우가 편차가 안 맞으시더라고. 고수 형님 나이는 언제 되십니까? 제가 올해 49입니다. 아 49. 네, 76년생. 76년생이요. 지금 뭐 한 60km 정도에서는 좀 돌돌거림이 좀 있네. 느끼십니까? 그게 아마 허브 스페이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거 지금 뭐 돌돌돌 뜹니다. 차가 또 차도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이거는 지금 브레이크 치면 다시 돌아와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빼는 게 나을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일에 넣어보면 지금 뒤에 정도는 우리가 뭐 좀 드레스업 드레스업이죠. 솔직히 드레스업 말고는 레이싱카들도 당연히 이렇게 행지를 더 많이 좋은 그립을 잡기 위해서 넣고 하는데 우리가 뭐 상용차에 보통은 그냥 드레스업이라고 보면 되지. 뒤에만 넣으면 또 움직임이 또 달라지고 뒤에가 좀 못 따라오니까 자꾸 언덕 성향으로 나고. 아무튼 내가 한번 타볼게요. 한번 타보십시오. 이 스티어링이 앞에 너무 뜨는데 이게 허브 스페이스 때문에 이렇게 허브 스페이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그 밸런스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밸런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얼라인먼트를 또 한번 봐야 되고 또 꺾이는 거는 또 돌돌거리는 거하고 상관은 그든지 돌돌거리지만 차는 이제 바로 가야 된다 이거지. 밸런스가 안 맞아. 아, 얼라인먼트가 잘 맞는 차들은 시속 7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빨리는 안 다니시지? 빨리는 안 다녀요. 네, 천천히 그냥 타야 될 것 같은데. 스티어링 자체가 지금 얼라인먼트도 안 맞고 밸런스도 네, 안 맞고 얼라인먼트를 한번 봤는데 그때 뒤에 차고도 안 맞았고 그럼 보기 봐야 돼. 보기는 몇 번 봐야 돼. 다시 잘 보는 데 가서 좀 봐야 돼. 그러니까 네. 지금 안 맞습니다 이거. 차가 네, 안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깔끔했지만 지금 내 손이 지금 덜덜덜덜 떨릴 정도니까 아마 카메라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조금 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진성도 그렇고 주행성도 그렇고 좀 많이 떨어지고 과하게는 안 달리겠습니다. 자리 세게 달려도 돼요. 네. 와, 뒤에 에어서스 값이 좀 너무 이게 언밸런스한데 좌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미끌리듯이 지금 와. 지금 5mm 차이 나거든요. 뒤에가 좌우가 한 5mm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그 측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보면 5mm까지는. 허용 범위 안에 뭐 들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범프 상황이 생겼을 때 서스펜션 자체가 잔여철도 좀 잡아줘야 되거든. 맞아요. 범프 스티어도 잡아주고 스티어링이 그냥 논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틀어본 드르릉 이래 틀어본다니까 방금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허공에 떠있는 비행기? 배? 배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차피 또 차 세팅을 또 잘 하시는 또 형님이니까. 아, 아닙니다. 그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잡으려고 하면 네. 일단 스페이스 20mm 스페이스를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되고 네, 20mm, 15mm 다 빼고 네,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세팅 해갖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그때도 만약에 떨모 이거는 뭐 차량 막 하체 뭐 차량 질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거는 전부 다 제규가 전부 다 그래요. 아. 다 그렇더라고요. 다 고질병이더라고요. 그럼 뭐 그 전부 다 이게 뭐 딱따구리 한 마리 다 들어있다는데. 딱따구리. 예. 이게 보면 딱딱딱딱 거리는 게 이게 뭐 오므기아 쪽에 뭐 풀려가지고 뭐 그랬는가 싶어서 이렇게 막 줘보고 했는데도 내나 똑같아. 연속 커브. 타이어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몇 정도? 36년. 아, 한국 그 괜찮은데. 쑥. 저, 네. 차가 이런 네. 식으로 뭔가 근데 앞에가 이게 미끄러지듯이 뭐 뒤에만 에어고 앞에는 네. 에어서스가 코일. 아니거든요. 네. 코일이거든요. 그건 이제 댐퍼 값은 네. 조금 이렇게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자체는 소프트합니다. 소프트하지만 노는 느낌이 있어요. 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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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소프트하면 소프트한 걸 좀 쫀득쫀득하게 오히려 이 소프트함이 이런 서킷 같은 노멘 말고 불규칙한 우리 일반적인 노멘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노멘은 근데 뭐 에어서스지만 전에는 R3이 탈 때는 KW-V3 넣고 네. 다녔거든요. 그거 좋은, 네. 좋은 건데 4륜이라서 또 조정할 수 있는 키트가 있거든요. 뭐 원래는 8대2인데 뭐 5대5를 네. 준다든지 네. 아, 뒤를 8을 주고 앞을 2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승차감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보면 이 S하면 주시라고 스포츠 모드 됐지? S에 이제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해주시죠. 제일 위에, 제일 위에 그럼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몇 마력짜리 디젤이지? 이게 275요 14년식 이후로 나온 거는 이제 에어클리너가 두 개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에어클리너 하나 타입이에요. 속기도 좀 다운 칠 때 좀 딜레이는 있지만은 나쁘지 않고. 아 이거는 와인딩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 용도 계속 잔 카운터를 내가 지금 치면서 달려야 되는 정도로 가니까 이 후륜입니까? 후륜입니다. 사륜은 아니고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진짜 내 봐라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한계치까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하체는 지금 나는 한계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에가 막 그 다이아 지금 비명질이잖아. 연속기는 뭐 어떻게 좋네. 스포츠 플러스가 아니까. 이제 왼발 브레이킹 합니다. 왼쪽 커브에. 또 극한으로 이 한계치까지 가보니까 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세팅이 조금 잘못됐다 그 정도? 변속기는 지금 정차 중에서 내가 변속기를 테스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충분히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지만 조심해서 타야 된다. 네, 이거 이게 날아갑니다. 엔진하고 변속기는 타라 이렇게도 타봐라 저렇게도 타봐라고 다 그렇게 모든 범위를 세팅해놓은 것 같아요. 차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신차 때는 아니랬을 거거든. 맞죠. 지금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이렇고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막 빵빵하게 멋있지만 내가 봤을 때 앞에 스페이스 두 개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에를 안 그래도 지금 빼고 새로 네. 이제 저기 얼라인먼트 하고 그거를 지금 새로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밑에 하체도 지금 많이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하고 나서 하체 질감은 네. 그렇게 잡소리 이런 건 하나도 네. 안 나네. 그렇게 세팅하고 나서 이거를 탄다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팩트로 이야기하면 와 이거는 좋다 소리를 못 하겠어요. 맞죠. 네. 네. 지금 핸들 들리고 차 오른쪽으로 쏠리고 그런 걸 알아요 저도. 먼저 D모드로 그냥 바깥 보지. 10년 10년 됐죠. 10년 10년 네.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네, 뭐 또 진짜 뭐 벤틀리 같이 막 그런 앞에가 이제 요트 모양으로 생긴 요트. 큰 차 하신다 안 했습니까? 예. 큰 차 작업하는 큰 차를 작업 그러니까,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아, 정비하시는. 아니 정비는 아니고 그냥 액세서리 큰 차 액세서리 위주. 가죽 시트 씌우고. 그러면 뭐 차에 충분히 그 일가견이 있으시고 평생 그런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이제 인산철 배터리나. 예, 맞아요. 예. 이런 내장재 이런 거 뜯고 하는 거 이런 걸 뭐 완전히 해고수시겠네요. 거의 못 붙이고 그 안에 지금 이 전부 다 멜팅 복원을 제가 다 했거든요. 아 정말 깨끗한데. 예. 그래서 내가 놀랬던 게 아니 이런 게 뭐 거의 신차급 대단하시네. 신차값이 이게 비싸다 보니까. 예. 부속은 아직까지도 너무 비쌉니다, 이게. 아, 그렇죠. 예, 그냥 뭐, 몰딩 하나 잡아보면 뭐, 40만원, 50만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와. 팍! 이렇게 터져, 얘가. 요철 있는 데는. 요철 있는 데 가면,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에어서스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고 막 그런 맛이 있어야 그런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바퀴 네 개가 지금 네, 따로 노는 따로 노는 따로 노는 네, 느낌. 다다든 드등. 네, 맞아요. 드드등 했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옆에가 있어. 차가 네. 무슨 말인가 알겠지? 네, 드등 하면 옆에가 있고. 그래 내가 언더라기보다도 이거는 뭐 그냥 좀 우리 슬립 뭐 하여튼 그냥 천천히 가도 밀려가 그냥 배 떠내려가듯이 네. 그냥 이렇게 쑥 떠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내가 밟으면 안 되는 차라 이거는. 근데 일반화 시키긴 그렇지만 이 차는 지금 세팅을 다시 좀 돼. 이제 보니까 15, 20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49고 뒤에가 오프셋이 네, 46이거든요. 9J 뒤에는 10J. 그러면 앞에 20mm 해보니까 네. 9J에 29대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오프셋 성향으로 나가보니까 이런 주행 실감이 주행 실감이 아무런 이상 완전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네, 보기에 좋은 게 운전 질도 좋아하려면 네.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프셋 페이스를 다 빼고 다 빼고 그냥 한번 그래갖고 네. 세팅을 한번 제대로 잡아 다음에 한번 가지고 오고 있어. 내가 그때 또 팩트를 한번 체크해 줄게. 차는 그냥 회사에서 나올 때 그 옵셋에 네. 그냥 좀 양질의 다이아 넣고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네, 최고고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서스펜션 좀 무른 차들은 네.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지금 오늘 타보니까 한계치까지 해보니까 앞 타이어는 2,4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횡하해서 이제 이렇게 달기는 달았는데 승차감을 완전히 해치고 이게 지금 뭐가 뭐 안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타협이라 하는 거는 무조건 드레스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드레스업 50% 그다음에 운전실 50% 우리 진에서 오신 팽님의 그 XJ 보여드리고 싶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보면 제규를 예. 너무 많이 까니까. 아. 안 타본 사람이 까거든. 타보지도 않으면서 제규를 너무 까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랜드로버도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하는 예, 예. 거. 맞아요. 좋지, 이런 걸. XJ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거를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이 차를. 네, 조금 더 연식이 있는 차를 사도 되는데 좀 더 예. 돈을 주고. 근데 저는 이걸 사가지고 돈을 갖다가 진짜 많이 갖다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돈 천만 원 이상은 발라야. 엔진하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뭐 국물 유라든지 네. 뭐 타임 벨트를 유라든지 뭐 벨트를 보든지 그런 게 그렇게 엔진 소리도 너무 조용하다 이거 지금. 이야 뒷자리가 기가 막히네. 뒷자리가 와 이 와 진짜 작살나네. 정말 좋네요. 천만 원 와 이거는 천만 원 주고. 막 이 정도 남 와 이거 앞에 이제 하면 와 뒷자리가 진짜 치긴다 치기. 그럼 마사지도 되거든요. 이 차도 그때 베리타스하고 비슷하게 뒷자리가 기가 막힌 차네. 아, 고급스럽다. 나 영국 감성 그대로 나온다. 먼저 엔진 한번 보시. 이게 뭐 무사고라 했다니까. 와 진짜 엔진 조용하네. 15만. 그게 뭐 이게 저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 예. 이런 플라스틱 유들을 오래되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앞면. 예, 다 갈아뿝니다. 다 습관 변화했어. 아, 성격상. 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얘기하면 저 좀 또라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하여튼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오늘 보면 막 국물 같은 게 많이 새거든요. 예, 예. 국물 하나 하면 한 방울 새는 거예요. 이거 전에 거는 제규어 완전히 올드컵 동그란 거 두 개 멋있다, 아닙니까? 그게 더 이쁘죠. 아무튼 그래, 오늘 뭐 우리 저 진에서 오신 행님의 제규어 XJ 타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말했다면 하체 성능은 지금 괜찮은데 이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따로 논다고 해서 세팅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보완 점수를 못 네, 주겠고 네. 근데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리고 뒷자리 좋고 감성적이고 디자인 멋있다. 조금만 세팅을 잘하면 더 멋있는 차가 될 것 같다. 그 정도 제가 딱 평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뭐 어제 진에서 오신 우리 행님 카라이프를 존중해 주시다. 너무 또 악플 이런 거 악플 많이 달리거든요. 맞아 악플 많이. 예, 달리네.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실 건데. 맞아. 예. 좋은 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또 연락하시지. 예예 다음에 뵙겠습니다.